정부 여당은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기간 즉각 보장하라!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자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.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대통령께서 보다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이런 일에 소극적이신 게 아니라 오히려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을 사게끔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원내 지도부 협상을 옆에서 지켜보면 정진석 원내대표, 김도읍 수석부대표, 심지어는 친박 중에 친박, 진박 중에 진박, 실세 중에 실세라고 일컬어지는 이정현 당 대표에게도 간청했지만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. 이쪽 대통령의 뜻이 완강하다는 것입니다.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.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행정부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는 새누리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헌법상 행정부의 수반이며 사실상 새누리당의 총재인 박근혜 대통령일 것이기 때문이다.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문제와 아픔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. 물론 그분들도 노력하고 있는 건 내가 뻔히 아는, 충분히 알고 있고 뻔히 아는데 좀 더 높은 분들이 움직여달라는 거야. 우리를 그냥 이대로 버리고 갈 것인지 우리하고 우리를 손을 잡아줄 것인지 이런 걸 해달라는 거지. 테러방지법 때 필리버스터 있잖아. 그때 의석수가 작아서 과반이 안 돼서 야당이 과반이 안 돼서 필리버스터를 한 거잖아. 지금 의석수가 야당만 합쳐도 170석이라고. 근데 왜 그런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야? 나는 기약을 못 하겠어. 그 여기 윗분들이 예, 대표 새로 되신 분하고 당대표 되신 분하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 분하고 같이 오셔도 되고. 그럼 결국은 전당대회까지는 계시겠다? 하고 있어야지. 오실 때까지 하니까. 그 답을 들을 때까지. 제대로 된 답을 들을 때까지.